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평에 왔어요. 가평 자라섬과 남이섬이 있는 유원지 주차장이고요. 하도 오래전에 와서 내리세요. 상수씨 내리세요. 아, 이렇게 이건 짚라인 타는 시설이에요. 설마 여기 걸어 올라가는 거야? 엘베 타고 가지? 짚라인. 어른 셋. 그리고 애기 4살짜리 하나. 4살 한 명이요? 예, 예. 네 분인가요? 네. 58,000원입니다. 네. 와, 이렇게. 아니, 그런데 가자. 응? 뭐야. 와, 배 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 자라섬 들어가는 배인데 다 내리면 우리가 타는 것 같아요. 타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고. 큰일이네. 얘 봐야 돼서. 강아지도 왔어요. 여기 진짜오도 있는데? 어? 그래? 진짜오. 멀어요? 저기 가는 거야. 저기 저 섬. 저기 자 뭐 있어요? 자라섬 뭐 있어요? 뭐 이것저것 있겠지. 상수 어디 갔어요, 뭐? 상수. 이리 와. 상수 보느라고 아주 고생이에요. 얼른 처제가 와야 될 텐데 한국으로. 수야. 좋아. 낚시해야 될 거 아니 낚시. 아, 네, 네. 차 트렁크에 낚싯대 실려 있는데. 좀. 고기 많지. 어복이 많아. 큰 것도 있어. 상수도 지금 이 자연 경관에 넋을 잃었어요. 아이들의 관심을 이렇게 오래 잡기 쉽지 않은데 여기는 상수의 관심을 잡았네요. 아, 여기 마린이 많구나. 저기는 꽉 찼네 사람들. 관광버스 몇 대 내려놨나 보다. 야, 여기 선착장으로 왔어요. 자라섬. 남이섬 들문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가 입구예요. 남이섬 입구고, 숲속길도 많고요.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뭐 자전거를 탈 수도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커피 먹자. 커피 마시자, 커피. 아, 사람 많아요. 소나무길도 굉장히 좋고.
장수는 막 뛰어다니기 아주 좋아. 금둥이 큰일 났네. 커피 먹자. 아, 여기도 짚라인이 오는구나. 저쪽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지? 이렇게 짚라인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비 소리 나왔어. 저기 타워에서. 아, 이쪽 짚라인이 이쪽으로도 가는구나. 굳이 배 안 타고 저거 타고 와도 되네. 아. 상수의 주특기인 물에다가 돌 던지기가 시작됐어요. 저거 가만 놔두면 그 남이섬에 있는 돌 하나도 없이 다 던집니다. 물속으로 데리고 와. 상수 데리고 와. 이제 그만 물에 들어가려고 그랬다. 저 아내가 사진을 찍어달래요. 자, 어떻게 찍어? 여기서 찍어? 아, 여보 너무 작아. 작아 찍어? 못할바 다시. 못할바 뒷모습을 찍어. 이쁘지도 않은 뒷모습 앞모습을 찍어야지. 얼굴 네모로 나오면 어떡하려고. 뭐 하는 거야? 크스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멀지 않은 곳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도 탈 수 있고요. 상수 또 어디 가? 이리 와. 수야, 이리 와.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상수. 동생. 상수가 살 빠지겠다. 아, 물을 좋아해서 내과에 데려다 물가에가 돌 던지고 있어요. 데려오려면 깜짝 부리죠.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제 한 시간 보면 지쳐요. 에너지가. 우리 에너지에, 아니, 저 세상 에너지에. 이리 와. 오늘 동생은 상수 보느라고 한 2kg 정도는 빠질 것 같아요.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아빠, 엄마 따라와. 삼촌 힘들게 하지 말고, 삼촌 살 빠져. 꼭 그쪽 길로 걸어야 되겠어? 좋은 길 놔두고 왜 그 길로 걸어와? 수야. 얘도 얼굴 빨개졌어 지금. 뛰어갖고 계속. 덥지. 안 더울 수가 있나. 비 온 뒤라 습도가 좀 높아요. 비가 어제, 그제 뭐 계속 와가지고. 땅에 있는 수분이 올라와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자, 가. 야. 누구 다 낼 거였나? 내가. 아, 얘 수업 끝났나 보다. 아니? 아빠 전화했어? 아빠 전화해. 여기 볼 거 없잖아. 어마어마하네요. 상수 비켜. 비켜줘야지. 어디 가? 어디 가?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안 돼, 위험해. 잠. 위험해. 가면 안 돼.
아니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걸. 제일 힘든 코스를 선택했어. 장수 때문이지. 아 시원하겠다. 앞에 사람 많아서 속도 내서 못 달리겠어. 그래 일로 가자. 이쪽으로 해서 건너가는 길이 있을걸? 희준 힘들어. 희준 운동해. 남이 삼아서 운동하고 있어. 괜히 동생 찾다고 동생은 따라왔다가 운동만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뭐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동생 더 힘들어, 더 힘들지. 아, 이거. 습도 때문에 너무 후덥지근해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올 때는 가방에 옷, 뭐, 수건, 이런 거 준비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내 걸로 찍을게.